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오늘 신형 그랜저, 이렇게 공식적인 이미지만으로 그랜저의 디자인을 가늠을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신형 그랜저가 전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도 유출된 이미지와 공식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화려해 보인다, 화려해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그랜저의 전면부 디자인은 그렇게 과하지 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서 이제 마름저다, 마름모렌저다 라고 할 만큼 마름목골 패턴이 정말 많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이 그릴 부분도 그렇고 헤드램프의 형상 또한 마름목골이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 옆쪽으로 크롬의 장식이 적용이 됐는데 그 부분도 마름목골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 쪽에 보시면 이 에어덕트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범퍼의 하단부 역시도 모두 마름모 세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통일성이 부여되는 느낌이 있고요. 좀 더 그릴이 확장돼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히든 라이팅 램프인데요. 이게 점등을 시켰을 때는 지금 헤드램프와 똑같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모아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섯 개가 불이 들어와서 램프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만약에 점등이 안 될 경우에는 그릴의 역할을 또 수행을 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랜저 전장의 길이는 4,990mm고요. 그 다음에 휠베이스는 2,885mm로 각각 40mm, 60mm가 늘어났습니다. 기아의 K7 프리미어와 비교해봤을 때는 전장이 5mm가 줄어들었지만 휠베이스는 30mm가 길어지면서 2열의 거주성이 상당히 확보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전 IG 모델의 경우에는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앞쪽부터 쭉 연결이 되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살짝 끊겼다가 그리고 뒷부분으로 다시 이어졌는데요. 이 현행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캐릭터 라인이 일자로 쭉 연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열 도어의 3분의 2 지점부터 다시 위쪽으로 하나의 라인이 더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섬세하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썼죠. 그 다음에 C필러는 두께감이 더 두꺼워졌죠. 크롬 라인이 더 두꺼워졌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사실 기존에는 모서리의 엣지를 좀 더 살렸다면 이번 현행 모델은 이 C필러의 각도를 좀 더 눕힌 상태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C필러부터 도어 그리고 휠을 따라 흐르는 라인 역시도 그냥 투박하게 툭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곡선에 라인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그랜저다운 우아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휠은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19인치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 이 그랜저의 상징과도 같았던 일체형의 리어 램프는요, 역시나 하나로 쭉 연결이 된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끝단이, 양옆의 끝단이 좀 더 모아진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왜 새들이 빠르게 날기 위해서는 이 양 날개를 좀 더 모아서 뒤쪽으로 펼치잖아요. 그래서 그랜저가 뭔가 중후한 멋 대신에 스포티한 그런 매력을 담기 위해서 이 끝단을 좀 더 아래쪽으로 연결을 시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듀얼 트윈 머플러가 자리를 잡았고 크롬 가니쉬가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좌우에는 배기구가 안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일단 이 도어는 제 키만큼 높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 전동식 버튼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살펴봤을 때 저는 사실 여기가 지금 그림자가 져서 공간이 좀 짧은가 했더니 제가 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몸이 거의 정말 이 상체는 다 트렁크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 길이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깊숙해서
좀 기다란 짐들도 잘 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뉴 그랜저의 엔진 라인업은 2.5 가솔린, 3.3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3.0 LPI 등 총 4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새롭게 합류한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198마력, 최대 토크는 25.3km, 복합 연비는 11.9km/L를 자랑합니다. 네, 실내는 정말 최신의 디자인이 집약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의 형상은 약간 D컷을 표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고급 가죽 소재가 대시보드 그리고 센터 콘솔부에 모두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랜저가 정말 성공의 공식이라는 그런 브랜드 메시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앞으로 12.3인치의 계기판과 12.3인치 모니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역시나 외관과 마찬가지로 일체형, 그러니까 연결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심리스의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한층 깔끔하고 간결해진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송풍구의 디자인을 따라서 이 크롬의 장식이 일직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길고 넓어 보이는 실내 공간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죠. 여기 센터 콘솔의 옆쪽으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두께감도 훨씬 두꺼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는 터치 공조 컨트롤이 최초로 적용이 됐는데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공기청정 모드가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실내 99.9% 미세먼지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자리에 대신해서 전자식 변속 버튼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는 충전 포트와 USB 포트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다른 컵홀더가 위아래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컵홀더를 지지해주는 이 장치는 지금 4개가 보통 들어가 있는데요. 2개씩밖에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수납 공간이 깊이감이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넓이감이 있어서 간단한 짐을 넣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열은 그랜저가 준대형이라는 위치가 정말 무색할 만큼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7 프리미어보다 30mm 정도 더 휠베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헤드룸 역시도 지금 주먹이 2개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가고요. 뭐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열에서 이 가운데 시트가 거의 뭐 좌우의 승객석과 비슷한 비율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가운데 쪽에 앉더라도 뭐 턱도 그렇고 이런 자세 자체가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이렇게 열선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스웨이드 목베개도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편안한 자세를 연출해 줍니다. 현대차는 트림 운영도 변화를 줬는데요.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은 엔진 사양에 따른 차이가 없이 주요 고객 선호 사양이 탑재된 프리미엄, 그리고 고급 편의 사양을 갖춘 익스클루시브,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 등 세 가지 트림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5 가솔린 3,294만원, 3.3 가솔린 3,578만원, 2.4 하이브리드 3,669만원, 3.0 LPI는 3,328만원부터 책정됩니다. 더뉴 그랜저는 사전 계약 하루 만에 17,000여 대를 넘어섰는데요. 이 11일간 사전 계약 대수는 3만여 대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신형 그랜저의 저력이 정말 과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새롭게 추가가 된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과 그 외의 이제 라인업들은 향후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